오디 A6 MIB 후기형 차량이고요. 해외 직구 12.3인치 라운딩 돼 있는 사각 아니고 라운딩 돼 있는 제품을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부터 탈거해서 나머지 순서대로 작업해 볼게요. 아우디 A6 해외 직구 12.3인치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소리가 날 만한 부분은 소금 패드로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테이핑이 안돼 있는 부분들도 라이브로 테이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선을 좀 정리하면서 모니터 조립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12.3인치 라운딩, 그러니까 이 사각이 아니고 라운딩 모델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있고 그 인터페이스 앞에 마감재가 별도로 조립이 됩니다. 이제 이게 앞쪽에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슬롯, 안테나, GPS, LVDS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마감재 조립했죠? 모니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핀이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 방향으로 꽂아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네, 지금 화면 켰는데 블랙아웃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부팅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드로이드는 들어오는데 순정 화면이 안 들어오죠? 세팅 해볼게요. 화면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또 후방이 안 돼요.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세팅하면 됩니다. 맞추다 보면 Q5 하이 80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5. 매뉴얼 세팅. 셀렉터? 매뉴얼 셀렉터. 이렇게 해서 이제 5, Q5 하이 800이 맞춰졌죠? 잘 되네요. 어플 두 가지 나오는 방법 설명드리면 박스 두개 겹쳐있는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위치할 어플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드래그 하세요가 없어졌죠? 다시 생기죠? 드래그. 그 회색이 반이 차죠? 손 노세요. 그럼 반 차요. 나머지 유튜브. 이러면 반반. 7대3은 국산만 됩니다. 해외 거는 이렇게 5대5만 됩니다. 아우디 A6 라운드 타입 지금 12.3인치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녹색 바탕이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중간에 이제 어플 깔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안드로이드 모드에서 순정 후방 카메라 세팅 다 해놨고요. 내차 누르니까 바로 잘 나오죠. 잘 연동되고 있습니다. 작업도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놨어요. 필요한 어플을 깔수 있는 제품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지금 카카오, 티맵, 네이버 내비게이션, 키보드, 유튜브 뮤직 등 필요한 어플들을 깔고, GPS도 순정을 사용해서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6 MIB 후기형. 고객님께서 직구하신 5000보 12.3인치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북한산이 보이는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입니다.